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기능학 의사 닥터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내 몸에 암이 있으면 느껴지는 조기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은 굉장히 흔한 병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투병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암이 몸에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몸이 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찾아오게 되는데, 암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은 에너지 대사를 잘 못하는 세포 조직이에요. 돌연변이 된 어떤 세포죠.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에 비해서 에너지를 한 16분의 1 이 정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똑같은 영양소를 줘도 에너지를 만드는 게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의 대부분이 암세포들이 활용하는 데 가고 정상세포들한테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만성피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피로가 이것저것 해도 잘 안 낫고 치료가 잘 안 되고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 잠을 잔다거나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했는데도 잘 안 나는 분들은 암을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암이 있으면 소화불량, 헛배가 부른다든지 역류가 온다든지 이런 게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의 효소입니다. 췌장효소는 암세포 벽을 부식이거나 아니면 그 섬유화된 조직을 갖다가 분해할 때 쓰일 수 있는데요. 암이 생기면 많은 양의 췌장효소들이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췌장에 혈관이 암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거나 혈전 같은 게 생기면 췌장효소의 분비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70%까지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에 대한 거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었을 때, 왜 췌장효소를 먹으면 암이 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했는데, 그 영상을 참조하셔도 되시고요. 췌장효소가 그만큼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되고 헛배 부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오는데, 주로 배변 습관은 대변은 대장에 암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전립선이나 자궁이나 방광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암이 있으면은 소변 쪽에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대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변이 얇아지거나 아니면 혈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옛날보다 변본 횟수가 굉장히 증가한다거나 변을 보기가 좀 힘들어진다거나 왠지 시원하지 않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좀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물론 딱 암 때문에만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증상이 좀 치료를 하고 유산균도 먹어보고 했는데도 잘 안 나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받아본다거나 초음파 검사를 해본다거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암의 조기 증상은 근육통과 만성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말기에 암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그냥 복용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증은 왜 오냐면, 기전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종양이 커지면 종양 자체가 아픈 건 아니고 다른 신체 부분들을 막 밀어냅니다. 부피가 커지면 당연히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일단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이 분출하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암세포는 젖산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거든요. 근데 젖산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막 하고 나면 근육이 뻐근하고 막 통증이 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젖산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있는 분들은 근육의 통증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통과 만성 통증의 원인은 전이에 의한 통증입니다. 전이가 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기전처럼 다른 부위를 밀어내는 그런 작용이 더 커지겠죠. 다른 장기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전이가 되면은 통증이 옵니다. 뼈에 전이 되면 뼈에서 통증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암이 오면은 근육통이나 몸의 통증이 심해진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은 통증이 있으면 혹시 암이 있진 않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증상으로는 임파선 같은데 겨드랑이나 목 주변 이런 데서 혹 같은 게 만져지고 다시 줄지 않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암들이 갑상선이나 폐나 인후두 쪽이나 이런 쪽에 생겼다 그러면은 전이가 가까운 임파선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국소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국소전이가 이루어지고 나서 임파가 부풀어 오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단순 감염에 의한 임파선 종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암이 전이된 거는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참조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혈, 멍이 자주 들음, 이 증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출혈은 대장암이면 혈변이 나올 수가 있고, 요로계 쪽에 문제가 있으면 소변에서 혈이 나올 수가 있고,
구강이나 이런데 이누뚜가 안 좋으면 입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고 유방이 안 좋으면 유즙에서 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또 멍이 자주 들었는데 멍이 잘 안 가라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연세가 많거나 혈압 당뇨가 오래돼도 그렇게 되지만 멍이 암 환자에서도 잘 안 가라앉고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만성 피로가 오고 에너지 대사가 자꾸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 암이라는 병은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병이 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상처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자꾸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 멍이 복구가 빨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암 환자분들을 비타민C를 혈액으로 많이 검사해봤는데 결핍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몸에서 많은 항산화제들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타민C도 회복에 필요한 물질인데 그런 게 부족하게 되면은 멍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체중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거 변화가 없었는데 체중이 원인을 알 수 없이 한 4.5kg 이상 빠지면 일단은 암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체중이 빠지는데도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체중이 빠졌겠지 생각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이런 체중이 빠지는 증상도 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증상은 몸에서 나쁜 추위치가 납니다. 그리고 잘 사라지지 않는 거. 이게 또 중요한 증상인데요. 나쁜 추위치가 난다는 건 그만큼 몸에 안 좋은 추위치를 유발시키는 균이나 독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은 그렇게 해독이 중요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균과 독소를 해독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암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건데 위암에는 헬리코박터, 그 외에도 B형, C형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궁경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들이죠. 근데 균이 있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안 좋은 냄새 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입안이나 구내나 이런 데 진균 같은 감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에 무좀도 많고요. 이런 균들이 감염이 또 입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되거나 전이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심한 그 나쁜 냄새가 몸에서 체취가 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몸에서 뭔가 좀 냄새가 달라졌다 나는 냄새가 달라졌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고나 집중력이 흐려진다 이것도 암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것도 몸이 피곤해지고 에너지 대사에 장애가 있으니까 사고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화랑 상관없이 시력이 저하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급격히 세체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른 걸 다 했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단 것이나 가공식품이 많이 땡기는 그런 증상이 올 수 있는데 단 것과 가공식품을 많이 당기는 것 자체가 몸에서 건강한 에너지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오는 증상인데 이게 이제 암에 있어가지고 생긴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암은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단 음식을 먹고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피해줘야 되는데 당겨가지고 더 먹게 되면은 조기에 이런 암들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이 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이상 징후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